세계 공연계의 심장부인 뉴욕 링컨 센터가 관객들로 북적입니다. 1,500개가량 되는 좌석은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장면에서는 박수까지 터져나옵니다. 중국 하얼빈역. 30살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곳입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영웅이 초청됐습니다. 제4회 더 뮤지컬 어워즈 남우주연상 영웅의 장사라. 이제 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지만 이 수상 소감은 매년 준비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화요일 공연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관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뮤지컬 영웅의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이 뮤지컬 영웅으로 울고 웃고 분노하고 가슴 벅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무대 위에서 매 순간을 불태우신 분들과 함께합니다. 절파엠 스페셜 안중근과 서리, 정성화와 정재현 그 사이 꿈에 그리던 고향 장부가 뮤지컬 영웅으로의 주인공들 씹었어. 긴장해가지고 안중근 역의 정성화, 서리 역의 정재현, 정남의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각자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저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골 게스트. 예. 뮤지컬 배우 정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네. 철파엠은 헬스클럽 같아요. 예. 오기 전에는 되게 힘든데 오면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청취자분이 4773번님 대박, 정성화 정재현님 실화임? 저 지각해도 좋아요. 오늘 끝까지 들을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5273번님 문자 정성화 씨가 볼래요? 초등학교 6학년 딸과 뮤지컬도 영화도 N차 관람했습니다. 올 딸 아이는 정성화님 옛날 자료까지 찾아보면서 정성화 덕질 중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 뮤지컬 관람 예정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라 그랬죠. 근데 진짜 우리 깜짝 놀란 게 이 아침에 두 분 출연하신 게 너무 감사한데 4912번님이 먼저 네. 정성화 배우님 철파엠의 다섯 번째 출연이시네요. 그렇죠. 철파엠 네. 최다 출연자 에릭남 씨를 뛰어넘는 거 아닌가요? 에릭남이랑 지금 두 분이 5회 5회 최다 출연자 공동 1위인데 아쉽게도 에릭남 씨가 전화 연결이 하나 더 있어서 5.5위를 치면서 2위가 되었습니다. 아쉽네요. 네. 아니 효과 뭐야 이거? 성화 씨가 연기를 지금 표정으로 너무 뭐 뛰어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쉽네요. 예. 제가 한 번 더 출연하면 이제 갱신이에요. 그러니까요. 네네. 대단한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출연하고 싶어도 제작진에서 거부하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아니 거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뭐 대단한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뭐 먼저 출연한다고 하신 거예요? 네? 이번에 먼저 출연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제발 그리고,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제 에릭남을 뛰어넘고 싶었어. 그러니까 오래 뛰어넘읍시다. 아 그럽시다. 오래 오래. 네. 네. 내일 어때요 내일? 내일 이틀 연속으로. 내일 뭐 잡혀 있어가지고 다음 달. 네. 모레는. 이번 주는 잡혀 있어요. 아니 정재빈이 우리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SBS 라디오는 10년 만에 출연하신다고. 네, 맞아요. 어디 나오셨죠 그때? 김창완 선생님. 아침창에 네, 김창완입니다. 네, 아침창에 네, 네, 네. 2014년도에 나오셨으니까. 네, 근데 10년이 되었네요. 그때도 지금도 정말 구경하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니 오늘은 여주인공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니, 지금 어때 좀 바뀐 것 같아요 스튜디오?
여기가 같은 공간인가요? 같은 그때랑? 공간이에요. 어, 그렇죠. 아, 그래요? 근데 아마 지금 아~ 약간 블루방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뭔가 좀 새로운 스튜디오.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김창원 선생님 그 프로그램 출연하다가 여기 오면 텐션이 너무 다를 거예요. 막. 그래서 구경하는 네. 것 같다고. 아, 그렇죠. 여기 텐션이 좀 다르죠. 그렇죠? 네, 확실히 다르죠. 여기는 게스트도 억지로 올려야 되고. 아. 네. 억지로 올려야 된다고요? 아까 배두나... 올려주셨잖아요. 아, 이렇게. 네. 배두나 씨도 나왔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더 올려야 돼요? 아니, 안녕하세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꾸, 네. 자꾸 눈치를 봐요. 근데 여러분 두 분이 지금 뮤지컬 영웅에서 출연하고 있잖아요. 열연 그렇죠. 중이잖아요. 네. 사실 뮤지컬 영웅 저는 많이 봤지만 그래도 우리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뮤지컬 영웅 어떤 극인지 각자 어떤 역할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 뮤지컬 영웅은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그 뮤지컬인데요.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1년 전부터 돌아가신 후까지의 그 일대기를 그 뮤지컬로 만든 극화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09년도에 초연을 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스테디셀러 뮤지컬이고요. 네. 네, 저는 거기서 안중근 역을 맡고 있는 정성화입니다. 그리고 저 설이는 가상 인물이에요. 다른 실존 인물들과 다르게 그래서 다른 여성 독립운동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조선의 마지막 궁녀로 존재하는 그런 그쵸. 인물입니다. 마지막 그 막 애잔한 노래 있잖아요. 죽겠어.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지금 2009년 얘기는 나왔고 뭐 14년 동안인데 축하할 일이 있죠. 여러분 네. 뮤지컬 영웅 누적 관객수 100만 돌파. 아, 네. 100만을 돌파를 했어요. 2009년 시작해가지고 쭉 15년 동안 해가지고 따란따란따라. 그리고 정성화 배우 개인통상 영웅 300회 이상 공연. 영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정성화 초연 때부터 했으니까 300회면 야 이게 얼마나 오래 한 거니. 따란따란따란따. 절대 응감이신가. 그리고 우리 정재훈 배우님 데뷔 10주년. 아, 예. 야, 10년 전에 김창완 아들도 나오고 데뷔 10주년 데니얼 데니버스리 이렇게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대단합니다 진짜. 네. 근데 우리 철가루 율리아님이 성화 배우님 2009년부터 재현 배우님은 17년부터 영웅하고 계시잖아요. 매회 연기하면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난 이거 매회 매 순간도 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매일 다르지 않아요? 매일 달라요? 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장기 공연을 하다 보면 제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기가 굳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연기가 굳어지면 그다음부터 관객분들이 공연을 봤을 때 뭔가 무난하게 보긴 봤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감동이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일부러라도 매일 좀 계속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매번 그냥 그 뭐랄까 그 안쪽에 있는 감정에서부터 이제 연기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매일 다그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네. 죄인인가 이것도 네. 좀 그런 거 할 때도 오늘 그 감정을 오늘은 좀 굉장히 좀 그 남성답게 해보자. 아니면, 누가 죄인인가? 네. 아니면 누가 죄인? 그건 좀 아니죠. 네, 좋은 예였어요. 아주 좋은 예였지만 네. 하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감정을 먼저 일으키고 그 대사를 할 수 있게, 그렇죠. 노래를 할 수 있게 그 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재현 씨는 최장기간 서리 역을 맡고 계시죠. 네, 맞아요. 오, 그렇죠. 서리 중에서는 제일 오래. 2017년부터 했으니까 초창기가 지금 영웅 연기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가 좀 사람이 된 게 많이 늘었네요. 네? 아까 인간이 되자 이런 그 군대도 따봤는데 뮤지컬 배우로서의 어떤 사람이 된 아니 왜냐면은 처음 독립운동할 때는 그 되게 열정으로 했다가 두 번째 때는 뭔가 제 스스로 반성도 했다가 세 번째 때는 더 뭔가 각오를 그치. 하게 되고 매년, 할 때마다 매년 달라요. 늘죠 솔직히 네. 설이지 네, 솔직히 맞아요. 그리고 시즌을 거듭할수록 정재훈 씨는 소리가 너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같은 파워풀한 소리를 내도 이렇게 풍성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얇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설이는 굉장히 풍성한 소리가 나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그게 가면 갈수록 그 하늘 담아야 되니까. 네, 네. 진짜 대단한 정지훈님 문자 우리 재훈 씨가 한번 보실래요? 100만 관객 돌파에 다섯 명분 성아님 300회 공연 중에 다섯 번 봤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작본이 어디에요? 지금 막 잘한다고 매해 늘린다고 했는데 글을 네. 막 못 읽어. 100만 관객 돌파에 잘하고 있어요. 장은희님이 재은 배우 매번 다른 그래. 느낌의 감동을 주는 최고의 설이라고. 맞아요. 매번 진짜 다른 그 감동을 줘요. 네. 그러면 오수빈님이 두 분 다 어제 저녁 공연 맡으시고 오늘 아침 라디오까지 그렇죠. 멋져요. 그래서 제가 헬스클럽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제 밤에 공연 마치고 집 아침에 운동하는 느낌. 좋아요. 오늘 칼로리 소모 네. 쫙쫙 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오빠한테 그 내일 아침에 보자고 곧 보자 그랬어요. 네, See you tomorrow인데 여기서 만나네요. 포에버님이 뮤지컬을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보고 왔어요. 두 분은 무대에서 와 이건 정말 내가 했지만 이거 진짜 찢었다 하는 부분 있나요? 자화자찬 좋습니다. 아 내가 생각해도 찢었다. 내가 생각 이 무대 중요하다고 서리 먼저. 있어요. 자 서리. 저 바람도 연기한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서리는 바람을 맞으면서 연기를 하는데 제가 바람도 연기한다고 맞아요. 이게 맨 마지막에 기차에서 막 노래 부르는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바람을 막 불어요. 근데 그 바람이 제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싹 불어주는 날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쯤에 머리가 한번 이렇게 내 얼굴을 스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딱 스쳐줄 때 있거든요. 야 배우가 무대에 무대 그 공간에 바람까지 연기해 준다. 이거는 진짜 진짜 바람이 당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죠. 그 1m다 2m 다 이렇게 느끼고 연기하는 어때요 성화는? 저요? 300개까지 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지난 시즌보다는 맨 마지막에 부르는 장부가가 많이 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보다는 진짜 그게 늘어요 또 이렇게. 네. 그것도 이제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나이 먹은 만큼의 이제 그 몸에 맞는 발성을 또 다시 연습을 해보거든요. 목 관리 잘해야 돼. 네. 연륜이 쌓일수록.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한 1~2년 전부터 해가지고 했던 그 발성들이 요즘 조금씩 이제 그 빛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제 스스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0351번님 문자를 서리가 보실래요? 이번에 한번 도전! 2주 전에 뮤지컬 영웅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날 정성아님이 사형 집행 장면은 살짝 음실수가 났는데 전 오히려 더 인간미가 느껴져서 좋았답니다. 공연 중에 부드럽게 넘어가는 나만의 대처법이 있으신가요? 이게 저 이날 알아요. 그 음실수가 아니고 네, 음실수 맞죠. 이탈이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아니었다면 또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인정이에요. 인정인데 그럼 음실수잖아. 처음에 아니랬다가 아니 뭐 음실수인데 음이탈이라고 썼는 줄 알았어. 아 음이탈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음이탈은 아니고. 맨 마지막에 사형대 위에서 내 어머니 가슴을 헤집는 이 시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오늘이 과거로 바뀌는 순간, 난 무엇을 생각하냐. 그러면 바깥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딱 하면 음악이 장부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창 이래야 되는데. 장 이렇게 된 거예요. 장 저도 못 맞췄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부가 세상 이렇게 된 거예요. 장부가 근데 왜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근데 그날따라 이게 되게 낮게 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어쨌든 못 잡았네. 했는데도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분도 정확하게 캐치하신 거예요. 상당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0351님. 근데 공연하다가 이렇게 실수하는 적이 있나요, 서리도? 저는 없어요. 정재훈 씨는 없는데 옛날에 김선영 씨라고 있어요. 뮤지컬 배우. 야, 없는 배우 얘기 너무 좋은데요. 김선영 씨. 김선영 씨. 그분도 감정을 많이 쏟으신 거예요. 그 전 노래가 황후마마요라는 노래인데. 근데 그걸서 막 눈물 콧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저랑 딱 만나는 씬이에요. 근데 눈물 콧물을 쏟았잖아요. 콧물을 너무 많이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콧물이 코 밑으로 지나서 입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약간 살짝 입이 삐죽삐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느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전국인데. 근데 자기가 그걸 보고서 자기도 놀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 밑에 턱 밑에까지 내려갔던 게 쑥 하고 들어가는 거야. 너무 웃긴 거야. 그거 좋은 타이밍 때 해야 되는데. 너무 웃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굉장히 그 비장한 씬이거든요. 그걸 또 참아내셨군요. 그죠? 참았습니다. 김혜진 님이 올해 대구 공연은 없나요? 저희 아들 너무 영웅 영화에 빠져 있어요. 유유하셨는데. 대구 공연을 먼저 했어요. 저희가 지방을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럼 올해는 대구 공연이 지금 있어도 되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계획된 게 없는 걸로 부산에 알겠어요. 지방 공연을 가는데 대구에서 부산까지 사실 얼마 안 걸리니까 KTX를 타면은 금방 30분이에요. 맞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부산으로 오시면 그러면 돼요. 혹시 서울 공연은 언제까지예요? 서울 공연은 5월 21일까지 합니다. 서둘러야 되겠네요. 네. 또 그 외에 또 지방 공연 계획이 있나요? 네. 있어요. 아까 부산 있고 그 다음에 전주, 부산, 고향, 천안. 부산, 전주, 고향, 전주. 아하. 기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갈까요?
정성화, 정재훈 배우가 출연 중인 뮤지컬 영웅. 영웅은 이 인물의 마지막 1년을 다룬 이야기라고 했죠. 네.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걸까요? 네. 중간식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뽑아서 과일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4부에선 아까 우리 완벽하고 늘 실수가 없다고 하셨던 우리 정재훈 배우님. 어린이날마다 특별 라이브를 들려주신다고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이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조용! 라이브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4부도 더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스테이트랜 통고.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괜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꼭 한번 보면 좋은 뮤지컬 영웅 100만 명이 본 뮤지컬 영웅의 정성화 정재훈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뭐였죠? 네, 안중근입니다. 안중근이 정답이었죠. 네, 정답 문자 이혜경 님께서 정답 안중근 보내주셨고 어느 순간 정성화 님이 안중근 의사님으로 보이는 마법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해요. 예, 저는 안중근 의사를 연기하는 사람인데 네, 어떤 사람이 그 저를 안중근 의사님 뭐 이렇게 DM이나 이런 걸로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네. 네, 그럴 때는 좀 약간 답을 어떻게 될지 무서워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안중근 왜 또 사진이 또 이렇게 약간 성화 좀 닮아가지고 사진도 가지고. 사진인데 영화 제가 영화 보고서 오빠한테 오빠 얼굴을 어떻게 CG 깔았는 것처럼 보이는 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 그게 무슨 기술적으로 뭐가 되더라고요. 뭐예요? 기술적으로 돼요. 기술적으로. 네, 정재훈 씨도 그분 손에 거치면 안중근 의사님이 될 수 있어요. 그 손을 거치면 9145번님이 정답 안중근. 여기 수원인데 출근길에 영웅 현수막이 많이 보여요. 아 맞아요. 보여요. 저희 수원도 공연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수원 언제예요? 수원 그러니까 정확한 그 일정을 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제 뒤로 쭉 해요. 왜요? 사퇴하세요! 조용! 9379번님 안중근 말씀해 주셨고 제주도에 사는데 영웅 보러 2월부터 매달 한 번씩 세 번이나 서울 갔었어요. 이번 5월 21일 마지막 공연에 또 갑니다. 배우님들 화이팅. 화이팅. 와, 막공은 느낌 좀 다르거든요. 매달 한 번씩. 이야, 멋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정말. 와, 제주도로 지방 공연 가고 싶다. 아 제주도에 되게 없죠. 이 그 영웅 공연하면서 이번 시즌은 유독 그 지방에 계신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요. 맞아요. 네. 어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1열에 어린 친구들이 앉아서 볼 때가 많아요. 그쵸. 네. 이렇게 보나요?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관극 매너가 또 굉장히 좋아요. 네. 물론 이제 아닌 친구들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 커튼 콜 때 박수 치면 애기들이 신기해서 박수를 안 치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애기들이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립 박수를 치잖아요. 네. 애들도 그 문화가 신선한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서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쳐다보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더라고요. 네, 0485번님 안중근 저 부산 공연 볼 거예요. 아유 역시 정성화 배우님 티켓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예요. 네,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우리 특혜 파워 좋은 정성화 씨. 오, 감사합니다. 7, 4,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모든 뮤지컬 노래를 외울 정도로 팬이에요. 천안 공연 예매했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아, 또 천안도 공연이 있군요. 그죠? 그렇죠. 요거는 한번 홈페이지 여러분들 검색하셔가지고 전국 지역 어느 쪽에 사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서 보시면 되고. 배우분이 지금 모르고 있어가지고 어디 하는지를. 아니, 이렇게 정확한 일정을 모른다는 거지. 약간 멋져 보였어요. 수원, 언제더라? 이렇게 좋아하겠어요. 아니 이런 문자 어때요? 9713번님이 역사적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에 출연하면 일상에서도 바른 생활을 하시네요. 그건 있어요. 책임감이 굉장히 과해지긴 해요. 그렇죠. 예, 내가 이제 안중근 의사를 연기했던 사람이니까 하다못해 이거 하나를 해도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디 뭐 가게를 가서 뭘 사도. 예, 그 누구한테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좀 다른 걸로 고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럼 또 과거 얘기 나오는데 미제라블 할 때는 또 어때요? 약간 은초태를 진짜 훔쳐봐야 되나? 아, 그러니까요. 예.
안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냐고요? 그럼 서리로 넘어갑니다. 서리는 어때? 서리 연기를 하면 좀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요? 아 저는 그 지나가다가 그냥 동선 같은 거였으면 지나치고 이랬었는데 뭐 의미가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유심히 보게 되고. 그리고 아까 좀... 사실 바람 불잖아요. 네. 바람 불면 아까 그 장면 떠오르지 않나요? 아니요. 아 그건 안 떠올라요? 안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아 되게 신선한데요. 안 받아주는 거 보기도 잡초하고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속의 코너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위기 네. 전환해서 바로 정남매에게 도와줘요. 알려줘요. 궁금해요. 이름하여 도알궁 도와줘요 알려줘요 궁금해요 도알궁 철가루들의 다양한 사연에 두 분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게요. 5432번님이 알바 겸 중학생들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처음이라 많이 떨려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분은 딱 봐도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서 부탁드려요. 일단 지현 씨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죠? 네 맞아요. 나는 어떤 교수님이다? 잘 나가는 교수입니다. 오, 은근히 분량 있게 되게 은근히 자랑 많이 하고 말고시고 네.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약간 존재감이 좀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진짜 안 보여요? 평소에는 되게 겸손하거든요. 어, 제가요? 어, 네. 라디오는 작정하고 나오셨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네요. 그러니까 겸손하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아, 예. 그리고 문자 완벽해요. 근데 1g이면 100만 원. 문자 못 읽고 허점도 많고 되게 묘한 매력인데 지금 우리 김주원님이 정재현 교수님 사랑합니다. 라디오에서 보다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김주원 학생이에요? 네. 성결대 옛날 학생인데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아, 제 첫 학생이에요. 제 첫 학기 처음 첫 학생. 그걸 기억하는구나. 우리 주학생. 주학생 어떤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몸집도 크고 이렇게 커서 되게 애가 무섭게 생겼었는데 되게 둔하고 되게 어머니 되게 단점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봤어? 되게 둔하고 아니 성격이요. 성격이 겸손하지도 않고 안 받아주고 아니, 그냥 반점 망 얘기하고 아니야. 그리고 자기는 정작 사회 못 읽고 그렇지 않아. 이건 어때요? 5112번님 문자 보세요. 정재현 배우님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후덜덜 하시던데 말씀하시는 건 유쾌하시네요. 네. 무대랑 좀 달라요? 아, 그래 맞아요. 정말 좀 달라요. 텐션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오면 그냥 서리는 막 꿈에도 잊혀 막 이러잖아요. 막 비장하고 그러면 오빠 이렇게 들어와요. 아까도 너무 웃겼던 게 성화가 나 잠은 안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해서 우리가 분위기 틀려고 내가 텐션 끌어 했는데 갑자기 정재 씨가 오이야 여기 다 쳐가 어떻게 했죠? 텐션 끌어 오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죠. 아 이런 좀 카리스마가 있네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이렇게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 좀 약간 코믹하기도 하고 할 말 다 하는 아까 할 말 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 건 있어요. 거침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네네, 어떤 학생이요? 둔하고 몸집도 크고 단점을 아주 웃으면서 장점하셨군요. 좋았어요. 네, 주호 씨 어쨌든 주호 씨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주호 씨 문자 감사해요. 선물 챙겨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 사연을 볼게요. 김명진 님인데 아들이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해서 열심히 연습 중이에요. 근데 노래 연습보다는 연기 연습을 더 많이 해요. 저는 뮤지컬 배우니까 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직 두 분이 생각하기에 뮤지컬 배우에게 더 중요한 거 노래 연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연기. 네. 맞네요. 그러면 그럼 어머님 탈락. 아이들이 잘 가고 있는데 좀 그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노래를 아예 못하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제 영화 영웅에서 그 맨 마지막에 나문희 선생님께서 부르신 그 사랑하는 내 아들 도마야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제 그 노래가 사실 그게 잘 부른 노래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 아들 이렇게 해서 그게 음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예쁘고 잘 된 음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감정이 충만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덮을 수 있어요. 그 감정 감성이. 어.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더 중요하다고 한 것이죠. 연기가 기본이고 그렇죠. 노래까지 잘 되면 더 좋은 거고. 그렇죠. 그 노래 자체가 그 자기의 그 연기적인 감성이 충분히 묻어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벌써 네. 그냥 답이 딱 나오네, 그렇죠. 네, 연기가 기본이고 춤 노래도 이제 곁들여지면서 잘하면 더 그렇죠. 좋죠. 그래서 뮤지컬 배우는 그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다 돼 있어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돼야 관객 여러분들이 느낄 때 잘하는 배우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맞아요. 저는 노래는 되는데 연기가. 예, 그러니까요. 네. 노래는 그 영철 씨가요. 네. 아, 네, 네. 성화가 나 뮤지컬 제안 몇 번 들어왔거든요. 성화 네. 계속 맨날 웃고 그랬잖아. 하지 마 이거 정국이야. 근데 실제로 아닌데. 그랬어요. 제가 영철 씨한테 너 뮤지컬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한 적이 진짜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헤어스프레이의 어떤 그 거기 있는 나오는 배역이라든지 그렇죠. 엄마 이런 역할.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런, 훌륭할 그런 텐션, 것 같아요. 텐션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영자 엄마 하면 잘할 것 같죠. 머리를 수부리를 한 번하고 함께 할 거야. 아나 네. 이런 문자 왔어요. 굿럭님이 혹시 뮤지컬 버전 모닝콜 해주실 수 있나요? 평생 제 알람을 해둘게요. 자, 뮤지컬 버전 모닝콜인데 요거 저희도 지금 예시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요거 가능할까요? 그 지각 가능 우리 아침에 아무래도 출근길이니까 누가 죄인인가 이거를 누가 지각인가 요거를 좀 살짝 해가지고 개사해서 정사지 Are you ready? 자 준비하는 시간 자 조용! 자 ready 큐! 아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아침 일찍 일어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자고 있는 죄 빰빰빰 누가 지각인가 야 요거 쓸게요. 안 그래도 우리 월화수목금 중에 하나 바꿀 때가 되는 거 있었는데 요거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진짜 바로.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몇 대 41분 46초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그 시간이 왔습니다. 이 아침에 라이브를 해주시다니요. 정재영 배우의 라이브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일인데. 뮤지컬 배우에게 우리가 아침에 라이브를 부탁한 것도 참 미안한데 또 해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디즈니 OST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어떤 곡이에요? 그 알라딘의 자스민이 부르는 Speechless. 아, 알라딘 하면 그 우리 자스민 하면 아! I can show you the world. 맞아요. 말고. A whole new world. 이 노래 말고. 아, 말고. 목소리 보세요. 여러분 기대되죠? 노래 듣는 동안 그러면 정성화, 정재, 우리 정남매에게 궁금한 질문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입니다. 정진이 부릅니다. Speechless. Here comes a wave meant to wash me away. A tide that is taking me under, swallowing sand left with nothing to say. My voice drowned out in a thunder, but I won't cry and I won't stir to crumble. Whenever they try to shut me or cut me down, I won't be silent. Can't keep me quiet. Won't tremble when you try it. All I know is I won't go speechless. Cause I'll breathe when they try to suffocate me. Don't you underestimate me. Cause I know that I won't go speechless. Written in stone. Every rule, every word, centuries old and unbended. Stay in your place, better sin and not hurt. But now the story's ended. Cause I cannot start to crumble. So come on and try. Try to shut me and cut me down. I won't
야. 정재현 씨 그동안 그녀는 누구인가? 아까 점진했던 말 기억나시죠? 네. 저는 실수한 적 없어. 전 잘해요. 전 연기도 쉽게 바람까지 도와주겠다. 그 모든 걸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바람까지. 야,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야. 그렇죠. 그리고 아, 그 노래를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지금 이 아침에 아. 저 이렇게 노래 부를 중요. 여러분 지금 8시 46분이에요. 예. 와. 진짜 대단한 거. Unbelievable. 네. 반응 쭉쭉쭉 보죠. 우리 김보선님이. 김보선님께서 정재현 버전님은 정재현님 버전 사퇴하세요. 남의 라디오 와서 자꾸 사연도 못 읽을 거면 정재현님 버전님이 아니고 아포카토 같아요. 아포카토. 네,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다가 우와. 끝맛이 강한 커피네요. 그렇죠. 이그 제클이 잘했어요. 네. 이유정님은 깜짝 놀라서 진짜 라이브인가 보라로. 보라가 뭐예요? 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아, 보라로 확인 중입니다. 리얼 소듬도다요? 이거 라이브인가요? 아니면 혹시 시디인가요? 시디 목소리 요새 그 코미디들 많이 하죠. 아니요. 라이브였습니다. 라이브. 100% 라이브. 네. 안나니님이? 대단하십니다. 네, 진짜 엄청 어려운 노래인데 아침부터 고막이 녹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노래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느꼈어요. 어려운 노래인데 쉽게 부르는 게 약간 있죠? 네. 예, 예, 본인 스타일로 예, 그냥 그러니까. 쉽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거 쉬운 노래인가 따라 했는데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네. 키를 낮춘 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요. 79305님 어머 숨소리도 멋져요. 오늘부터 팬. 오늘부터 네. 팬. 좋아요. 김예희님이 네, 계좌번호 좀 주세요. 공짜로 듣기 민망해요. 와, 입금할게요. 아, 718907 아, 각자 다른 계좌 누르네요. 네. 0181번님이 지금 오이 따다 말고 듣는 중인데 소름소름 아침부터 임색 어쩌죠? 오이들도 흥분한데도 그러니까 5월 3일인데 어제 5월 2일 어제 오이데이였거든요. 아 그렇구나. 참고하시라고요. 신희연님이 CD 튼줄요. 근데 난 왜 숨죽이고 있는지 후덜덜 아침부터 제 귀가 개탔습니다. 맞아요. 둘 다 숨죽이고 있었잖아요. 괜히 라이브 때 방해될까봐. 네. 저는 라이브 할 때 남 가수도 얼굴 봐주면 안 되거든요. 저는 진짜 여기 나와서 라이브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예, 지금 네. 라이브에 그러니까 시작하기 이전과 끝난 이후로 나눠요. 이 프로그램은 항상. 아, 그래요? 네, 라이브가 끝나면 어떻게 끝난 것 같아.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네. 그렇게 됐더라니까. 그럼 가세요. 네. 라이브 많으셨습니다. 얼굴에 라이브 안 하셨잖아요. 계세요. 아니 0307번님이 어느덧 뮤지컬 영웅이 14년째가 되었는데 이렇게 오래 공연하시면 체력 관리는 필수인 것 같은데 정성아님, 정재현님 체력 관리 방법 알려주세요. 이게 네. 그 체력 관리가 딴 게 아니고 그 평소에는 잘 쉬어야 돼요. 무조건 맞아. 그냥 안 쉬고 싶어도 쉬어야 되고. 그게 체력 관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연 전에 체력을 비축을 해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공연 전에 다 해놔야지. 공연 중간에 그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공연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재현 형은 네. 어떻게 해요? 저는 아침에 헬스를 꼭 가요. 해요 운동을? 나는. 근데 저는 뭐 러닝머신 아니면은 자전거. PT 받거나 아니면은 PT를 받으시는구나. 이게 혼자 운동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지를 샀어요. 근데 이제 의지를 샀어요. 사람마다 네. 다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그 공연 전에 좀 하고 오면 이미 지쳐가지고 공연 때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근데 사람마다 루틴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운동하고 자야 돼요. 맞아. 자면은 네. 그때 좀 회복하고 네. 되더라고요. 꼭 루틴이. 저는 그 스트레칭.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 같은 건 꼭 해요. 몇 분 정도예요? 스트레칭 한 15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스트레칭도 잘하면 살 빠진다 그러잖아요. 네, 전신 스트레칭 하면 확실히 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또 체력 관리 잘하는 두 분. 오수빈님 문자가 정성아 배우님 왕팬인데요. 네. 제가 브라질에서 1년 살다 온 포르투갈어 전공자거든요. 네. 브라질 친구들에게도 다음 주 땡플릭스 영화 영웅 네네. 개봉 소식을 알려줬어요. 지구 반대편 브라질 친구들에게 포르투갈어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올라 브라지우 이게 안녕하세요 브라질한 뜻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올라 브라지우 감사합니다. 된 거 아니죠? 올라 브라지우 포르투갈 넥스트 위크 넷플릭스 히어로 맞아요. 다음 주에 길 가다가 올덴지 발견하면 따봉 브라질리아 사파울레 델로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텐션이 낮아가지고 하시는 거죠? 아니 전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저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뭐 브라질어 태국어 나오면 이제 준비하고 있죠. 태국어 어떻게 살려야지 막 이런 거. 우리 0012번님이 뮤지컬 배우를 꿈꾸고 있는데 집에서 은공의 가업을 잇길 바라십니다.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전 진짜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거든요. 부모님을 설득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원래는 배우였어요 꿈이? 아니에요. 부모님 두 분 다 클래식을 하세요. 그래서 클래식 바이올린 전공자를 하다가
전 처음 내들었죠. 아빠한테 하고 싶은 거 생겼다. 아빠한테 뭐라고 내들었어요? 하고 싶 바이올린 하기 싫다고를 저 17년 16년 만에 처음 싫은 걸 얘기했나 봐요. 근데 그때 너무 충격 먹으시고 맞았죠. 맞고 맞고 근데 그 두 시간도 안 돼서 제 방문 노크하시더니 네가 내 피를 받았으면 너도 성공할 수 있다. 아빠도 아빠 생각엔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니 아빠가. 너가 내 피를 물려받았으면 너가 하고 싶은 일 하면 할 수 있다. 믿는다 하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학교 엄마가 저 등교시켜놓고서는 제가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여기 왜 있냐는 거예요. 엄마가 자퇴서 쓰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계속 지켜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내려갔더니 엄마가 저 교복 입은 채로 검정고시하고는 이렇게 그 다음부터 아빠 엄마가 이제 학교 완전 자퇴하고 완전 도와줬네요. 바로 바로 연기로 넘어왔어요. 아버지 시간 너무 빨리 두 시간 만에 처음에 막 올라 브라질. 근데 정재현 씨 아버님은 제가 이제 뵌 적이 있거든요. 이제 장애인 그 친구들을 그 모시고 그 친구들과 함께 오케스트라를 하고 계세요. 이제 거기에 단장이세요. 그래서 그때 저도 한번 가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이제 음악에 대한 사랑이 진짜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현 씨의 음악을 하는 방법이 아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두 시간 만에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 그치. 네. 그러면 진심으로 설득을 하면 돼요. 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그 은공의 가업을 잇기를 바라시는 분도 그 부모님을 진짜 진심으로 설득을 하면 돼요. 근데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하면 관객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좀 어려워요. 예. 맞아. 예. 그러니까 부모님을 먼저 설득을 하세요. 네,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가 부모님한테 증명하면 돼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 처음에 연예인 한다고 막 그랬을 때 그쵸. 어머니 아버지 그 반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제 학교 축제 때 그걸 증명해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아버지가 밀어주시더라고요. 001번님 진심으로 한번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득을 해야 관객도 설득할 수 있다. 하, 너무 멋진데요. 하지만 우리는 할 게 있어요. 우리 청취자를 설득해야 돼요. 광고 듣고 올게요. 아 깜짝이야. 9991님 문자 한번 보세요, 재현님. 9991은 제 번호였는데. 진짜? 와, 두 분의 말씀과 노래에 설득당해서 영웅 예매했어요. 두 분 만나러 갈게요. 번호가 똑같다라는 거. 번호 똑같은 거예요? 예전 번호가 9991이었어요. 네, 비둘기냐고. 엄준호님이 성아님 조만간 다시 나오셔서 게스트 1위 해주세요. 오늘 두 분 덕분에 귀호강 갑니다. 또 나옵니다. 좋아요. 네, 나올 겁니다. 김선영님 문자. 재현님 오늘 너무 재밌었죠. 철없디 이런 모습 또 보러 오세요. 약속 꼭꼭. 아 진짜 꼭꼭. 같이 한번 또 두 분 나와주세요. 나 좋죠. 기록 만들고 나와가지고 나 해주시고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재현님 오늘 막 쓰러지시고 그죠. 재현 씨는 진짜 오늘 그 라디오의 참맛을 본 거예요. 당당한 모습 또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죠? 그러면 끝 인사 함께하면서 우리 헤어지죠. 여러분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늘 하루 오픈 업. 지칠 때는 치어. 영철이랑 성화와 재인이는 이제 샤바. 에러. 에러. 에러.